떨어져 큰 부상을 당했던 동생을 바라보는 형의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목숨 걸고 채취합니다. 어때? 상태 좋아 형. 보기보다 좋네. 내려오는 거 엄청 좋아. 크기는 얼마네? 많이 커. 손바닥만한 것도 많네. 양도 많아? 양 좀 되겠어. 산행 8시간 만에 드디어 오늘의 대물 석이버섯을 발견합니다. 신기하다. 바위에 매달려서. 절벽 바위에 찰싹 달라붙은 석이버섯은 끌을 이용해 살살 떼어줘야 하는데요. 볕에 바싹 말라있는 날엔 작업이 더 고됩니다. 형, 이게 자꾸 부서지는데? 그럼 물을 뿌려. 물 좀 뿌려야 쓰겄다, 그지? 가물어가지고. 너무 대물 아깝다. 가물어가지고. 그럼 물 뿌리고. 금방 따마 깨지니까 좀 이따 따라. 알았어, 물 좀 뿌릴게. 이게 바로 형에게 전수받은 노하우. 분무기로 물을 뿌려 석이버섯을 불려주는 건데요. 이게 석이가 말라가지고 그냥 채취하면은 다 부서져요. 5년 그대로 채취하려 보면은 물을 뿌리면은 이게 좀 보드러워서 부서지지가 않아요. 10분 동안 물을 머금은 석이버섯. 말랑말랑해진 석이버섯이 다시 마르기 전에 서둘러 채취를 이어가는데요. 근데 대물이라고 하기엔 어째 크기가 좀 작아 보입니다. 우와, 대박이다, 대박. 피디님, 이 정도면 보이세요? 이 정도면 대박이에요. 커 보이진 않는데? 커. 이 정도면 30년은 좋게 보입니다. 저게요? 그 손바닥만한 게? 예. 이게 30년 된다고요? 대물 맞네요. 1년에 1mm 정도밖에 못 커요. 이 정도면 엄청 대물입니다. 석이버섯은 오직 암석에만 기생. 빗물과 광합성만을 통해 자라기 때문에 손바닥을 다 가리려면 50년은 좋게 넘어야 한다는데요. 1시간이여 아찔한 작업이 계속됩니다. 다 땄어. 다 땄다고? 정리하고 내려갈 테니까. 내려가시면 조심하라고. 조심하세요. 마지막까지 형을 믿고 절벽을 내려오는 동생. 과연 오늘 수확량은 얼마나 될지. 내려갔어. 로프다. 오늘의 몸을 석이버섯입니다. 이야. 드디어 채취했어요. 예. 너무 기분 좋습니다. 얼굴에 힘들게 채취하면 보람이 있네요. 저는 한 30년 대본 정도 됩니다. 얼마나 동의보감에 따르면 성질이 찬 석이버섯은 몸속 열을 내려주며 특히 위장을 안정시키는 데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석이버섯은 검은 빛이 녹색으로 변할 때까지만 살짝 데쳐 그대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고자 하는 석이버섯도 찾고 또 형님과 같이 안전사랑해서 기분 너무 좋습니다. 형님 기분 좋은 파이팅 한번 볼까요? 그래. 파이팅!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안전하게 산행하세요.